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오늘은요, 110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의 시니어 레벨 4 23페이지입니다. 메이저 7의 코드와 아르페지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보시면 우리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A 메이저 7, 그리고 B 메이저 7, 그리고 E 메이저 7, 그리고 G 메이저 7. 자, 요렇게 네 개의 메이저 7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메이저 7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자, 일단 우리 A 메이저 7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메이저 7이다 그러면 A 코드 플러스 메이저 7 음을 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A 코드는 라 도샵 미 이렇게 구조 세 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메이저 세븐 음, 즉 장칠도 음을 더한 거예요. 자, 장칠도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 볼까요? 일단 칠도 음이면 자, A 메이저 스케일의 일곱 번째 음을 말하는 겁니다. A 스케일의 구성음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음은 라, 두 번째 음은 시, 세 번째 음은 도샵, 네 번째 음은 레. 다섯 번째 음은 미, 여섯 번째 음은 파샵, 일곱 번째 음은 솔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솔샵 음이 장칠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단칠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솔샵이 아니고 그냥 솔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A 메이저 코드, 그죠? A 코드 라 도샵 미 플러스 일곱 번째 음 A 스케일의 일곱 번째 음인 솔샵을 더한 그죠? 요 음, 네 개의 음이 A 메이저 세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그죠? 어렵게 방금 제가 그냥 화성학적으로 풀어드린 거고요. 좀더 쉽게 우리가 또 메이저 세븐과 세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A 그죠? 만약에 A 메이저 세븐이다 그러면 그 음이 A입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음은 당연히 솔이겠죠, 그죠? 자, 일곱 번째 음이 솔인데 근음과 일곱 번째 음이 한음 차이면, 그죠? 이것은 세븐 코드예요. A7이 되겠죠. 근데 이 근음과 칠도 음이 반음 차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 방금처럼 그죠? 근음은 A, 칠도 음은 G샵, 아, 솔샵. 이럴 경우에는 반음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메이저 세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이저 7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일단 우리 A 메이저 7 코드를 볼까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D7 코드, 그죠? D7 코드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를 한 줄씩 올려주시게 되면 A 메이저 7이 되겠지요. 손가락 1번이 솔샵 잡았습니다. 3번 줄 1플랫. 손가락 2번은 4번 줄 2플랫. 여기는 예, 미가 되겠고요. 손가락 3번은 예, 2번 줄 그죠? 2플랫 잡았습니다. 요것은 도샵이 되겠죠? 그러면 자, 5번 줄은 라 루트가 되고요. 2번 줄 미는 그죠? 5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3번 줄 솔샵은 장칠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줄 자, 요 도샵은 3도 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메이저 7이 완성된 거예요. 자, 6번 줄은 미입니다. 미. 그죠? 미라서 사실은 A 메이저 7의 구성음으로는 포함이 되지만 자, 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칩니다. 왜? 자, 요걸 치게 되면 이 그죠? 미라는 음이 가장 저음이 또 저음이고 그죠? 항상 이게 깔리면서 많은 음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들리기가 그죠? 코드가 A 계열의 코드가 아니고 E 계열의 느낌의 코드가 만들어져 버려요. 느끼가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불협화음은 아닌데 느낌이 A 코드 느낌이 안 들어요. 미 그죠? E 코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성학에서는요, 미를 치게 되면 A 메이저 7 슬러시 E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메이저 7만 칠 때는 우리가 예. 6번 줄을 안 치는 게 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B 메이저 7을 볼까요? 자, 이 모양 그대로 오죠? 북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번 손가락으로 이번 줄 5플랫 B를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그냥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 A 메이저 7과 같은 코드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 메이저 7은요, 4분 줄 그는 모양으로 갑니다. 그죠? 예. 손가락 1번이 4분 줄 A플랫 미 잡으시고요. 손가락 3번으로 1, 2, 3분 줄 4플랫입니다.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죠? E 메이저 7이고요. 자, G 메이저 7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A 마이너 손가락 1번 빼시고요. 3번 플랫부터 이렇게 A 마이너를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1번이 6번 줄 3플랫 소리잖아요. 그 놈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5번 줄은 손가락 1번이 6번 줄을 누르면서 덮여가지고 음이 안 나요. 뮤트가 되겠죠. 자동 뮤트가 됩니다. 그리고 1번 줄도 마찬가지로 그죠. 손가락 1번이 예, 뮤트가 되게끔 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G 메이저 7입니다. 그래서 A 메이저 7, B 메이저 7, E 메이저 7, G 메이저 7. 아시겠죠? 자, 그럼 195번 코드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195번부터 볼 텐데, 195번 제가 메트로놈 켜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템포로 한번 쳐볼까요? 1, 2, 3, 4. 1, 2, 3, 4. 치시면 되는데요. D 메이저 7은 손가락 1번으로 2 플랫 2, 3, 4분 줄을 치시면 됩니다. 자, 루트는 4분 줄에 있겠죠? 4분 줄부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D 메이저 7이죠. 자, 간단합니다. 그죠? 박자만 잘 들으시면 돼요. 195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쳐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and 2 and 할때 up 하셔야죠. 그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up 3 and 4 and 1 and 2 다운, 빰빰빰, 셋넷, 1, 2, 3, 4.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97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셋넷.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E 메이저 7 코드 잡아 놓으시고요. 그죠? 근음. 그죠? 미 4분 줄 E 플랫입니다. 그죠? 미 치시고. 간단하죠? 그죠? 1, 2, 3, 4. 자, 5분 줄 라. 그죠? 치시면서 어차피 5분 줄 근음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치는 거 없이 그냥 근음 치시면서 자연스럽게 A 메이저 7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 4. B7 그죠? 그럼 5번 줄에 있죠? 그리고 E 메이저 7 됐습니까? 자, 198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일단 G 메이저 7 그죠? 잡으시고 리듬이 다운 으짜 자짜 자, 다운 스트로크로만 쳤습니다. 다운 으짜 자짜 다운 으짜 자짜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아시겠죠? 자, 리듬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C 메이저 7은 아까 전에 B 메이저 7을 쳤잖아요. 한 칸만 더 오면 돼요, 그냥. 그래서 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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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7은 한 칸, 두칸 오시면서 손가락 2번 그냥 떼면 되죠. 자, E 마이너는요, 한 칸, 또두칸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G 메이저 7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 자,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99번은요, 3연음 연습인데, 제가 템포를 75로 좀 내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199번 코드가 F샵 마이너 7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F 코드에서, F샵 코드에서, 손가락 2번과 4번을 떼주시게 되면 F 마이너, F샵 마이너 7이 되죠. 그리고 그대로 손가락 내리시면서 그죠?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4플랫 잡아주시게 되면 B7이 되고요. B7에서 살짝 손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내려주시게 되면 예, E 메이저 7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 마이너 7, E7, A 메이저 7, F샵 마이너 7, 그리고 B7, 그리고 E 마이너, 아, E 메이저 7, 아시겠죠? 리듬은 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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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음으로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쳐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199번까지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200번과 201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우리 시니어 레벨 4의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 단계인 시니어 레벨 5가 남았습니다. 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기본기가 상당히 올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